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이 자기가 모르겠다고 써놨는데, 이게 쓸 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이거 안 써도 되고요. 1, 2, 3.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걸 다 안 써도 돼요. 왜 그러냐면, 수학을 공부해서 굉장히 여러 문제를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글씨 쓰다가 다 판날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걸 쭉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수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요. 이렇게 화살표로. 근데 이걸 쭉 지우고요. 3의 이렇게 3의 배수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3의 배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몰라요? 3의 배수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이거 3단, 3의 배수가 되려면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그죠? 그럼 두 개씩 뽑을 가짓수는 몇 가지예요? 두 개씩 뽑아야 되잖아. 그럼 숫자로 뭘 써? 1, 2 뽑든지 또 못 뽑아요? 근데 1하고 2는 다르죠? 맞지? 1, 2하고 2는 다르죠? 이게 그러면 두 자리수니까, 자리수가 다르니까 12하고 21은 다르잖아. 그러면 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따르게 해야 되네. 여기 1 뽑으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2, 3 뽑죠? 여기 2 뽑으면 뭐 뽑아요? 1, 2 뽑자. 이렇게 가지수라는 것도 있고 1, 3 뽑고 3 뽑으면 1, 2 뽑고 이렇게 몇 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전부 몇 가지야? 이 두 자리수만 12, 13, 21, 23, 31, 32 몇 가지야? 여섯 가지. 말을 해야 또 그렇지. 그럼 더해갖고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한 가지? 두 가지? 3이 되는 거? 3의 배수가 되는 거? 또 뭐 있어? 이거 돼요? 3의 배수? 안 되죠? 그럼 두 가지? 그럼 전체가 몇 가지야? 여섯 가지? 그런 다음에 3의 배수가 되는 사건, 특정 사건 두 가지? 약분하면 3분의 1?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요렇게 쓰고, 화살표하고 이 두 개하고 곱하기 3 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만 써면, 다,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 오답 정리를, 글자를 다 쓰는 것도 있는데, 자기가 정말 모르겠으면 다 써도 되는데, 안 그럴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풀어도 돼요. 자, 여기서는 주 사이의 한 개와, 그러면 주 사이 이렇게 쓰면 돼요. 한 개 안 해도 되고, 동전 한 개, 그럼 동전. 네, 동시에는 써야 돼, 동시에. 소수의 눈, 그럼 몇 가지예요? 주 사이하고 화살표하고 소수. 소수는 뭐예요? 소수 뭐뭐 있어요? 동전 앞면. 앞면은 동전은 1분의 1이겠네, 1분의 1. 그죠? 그럼 소수는 뭐뭐 있어요? 소수. 소수가 뭔지 알아요? 답변은 해야 설명을 해주지. 소수는 뭔지 알아요? 소수가 뭐예요? 뭐뭐 있어? 주 사이는 1부터 6까지 있어. 그럼 그 중에서 소수가 뭐뭐 있어? 1 3 5 7 7 그러면 1, 3, 5 밖에 없어? 소수가 뭔데? 소수 자기 자신하고 나누는 약수가 자식이 자신밖에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1은 소수가 아니에요. 또 뭐 있어요? 2는 소수에 아니에요. 소수. 그럼 2, 3, 5 이렇게 세 개지예요? 맞지? 그러면 2, 3, 5면 전부 주사위는 몇 가지예요? 총 여섯 가지예요? 여섯 가지 중에서 몇 가지예요? 세 가지? 거기다가 곱하기 저 동전의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하면 곱해줘야죠. 그러면
이거는 1이고 약분해서 2니까 답은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다 이렇게 안 써도 돼. 그러면 이렇게 6이 12가지다. 그때 가지수를 전부 다 이렇게 썼네. 이건 풀어서 쓴 거지? 이제 그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는 이렇게 이렇게 2 앞, 3 앞, 5 앞 이렇게 세 가지 2, 3, 5 됐어요? 자, 다섯 개의 제비 중에서 두 개 두 개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상성제비가 있어. 먼저 혜정이가 한 개를 뽑아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 다시 놓은 거하고 뺀 거하고 다르겠지? 그다음에 서로가 뽑을 때 혜정이는 당첨되고 그럼 당첨되니까 여기 다섯 개 중에서 몇 개야? 몇 분의 몇이야?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수 있죠? 전체에서. 그러니까 당첨된 건 5분의 몇이야? 5분의 2? 맞아요? 그럼 당첨됐으니까 이거 한 개는 빠졌지? 맞아요? 근데 이걸 다시 넣었지? 뺀 게 아니라 다시 넣었으니까 또 이렇게 됐네. 하나, 둘, 셋 하고 당첨 두 개, 그치? 당첨 안 될 확률은 뭐야? 다섯 개에서 요거 골라야지? 맞지? 너 5분의 3이지? 근데 여기 당첨되고, 그리고지. 그리고는 동시에지,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동시에. 그래서 5분의 2하고 5분의 3을 곱해야 돼. 그래서 25분의 6. 됐어요? 자, 민정이는 비가 오지 않는다면 가족들과 나들이 가기로 했는데 비가 올 확률이 10분의 3. 그치? 어, 비가 올 확률이야. 그럼 비가 안 올 확률은 몇이야? 10분의 7. 그래서 10분의 7. 비가 오면 나들이 가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나들이 가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10분의 7 됐어요? 자, 요거는 1에서 7까지 숫자가 있어. 카드 7장. 그 중에서 1, 3, 7 카드를 가지고 있고, 초현이는 2, 4, 5, 6. 그럼 다 있네? 1, 2, 3, 4, 5, 6, 7 됐어. 어, 무슨 이 카드를 한 장씩 내놓았을 때 현철이가 낸 카드 수가 더 클 확률. 더 클 확률. 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지? 전체 가지수는 뭐야? 이 1 냈을 때 2, 4, 5, 6 나오지? 맞아? 그럼 1 냈을 때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치? 다섯 가지 있고 3, 다섯 가지. 3 냈을 때 몇 가지야? 얘가 3을 냈을 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아이고, 네 가지야. 다 네 가지씩 있지? 그치? 5, 7 냈을 때도 네 가지. 그래서 전부 몇 가지야? 4, 30이니까 12가지지. 전체가 12가지. 근데 커야 돼. 현철이가. 그러면 얘가 커야 돼. 그럼 1 냈을 때는 하나도 없지? 3 냈을 때는 뭐야? 하나, 둘, 세 가지예요? 3 냈을 때? 그치? 그럼 7 냈을 때는 몇 가지야? 현철이가 낸 카드 수가 더 커. 그럼 7 내면 다 아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네. 그치? 네 가지. 3 넣었을 때는? 얘가 클 확률이 2밖에 없네, 그지? 그지? 더하기 한 가지지? 그래서 이 현철이가 클 수 있는 거는 다섯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다섯 가지. 됐어요? 이제 네가 이걸 써놨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거야. 다. 그런 다음에 네가 나중에 풀 때 또 이것도 한번 보고, 못 풀겠으면. 자, 기상예보 하는데, 비가 올 확률은 20%. 내일, 그지? 안 올 확률은 20%고. 모레 비가 올 확률은 30%, 안 올 확률은 70% 이렇게 돼 있어. 내일 모레 이틀 연속, 연속이니까 곱하기지. 그죠? 그러면 아, 80% 비가 올 확률. 이거 올고 이것도 올 확률이니까 이건 0.8이지. 80%는 그지? 곱하기 이거는 뭐라고? 0.3이지. 100분의 80, 100분의 30 해도 되고, 그지? 10분의 8, 10분의 3 해도 되고, 그럼 100분의 24지? 3발에 24니까 0.24. 24%.
됐어요? 연속으로 확률. 자, 내일 모레 중 하루는 비가 오고 하루는 안 온다. 그러면 하루는 이 80% 오고 이거는 안 오면 요거 해야지. 그 다음에 이는 안 오면 이때는 와야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뭐야? 37에 아, 87에 56. 그럼 0.56. 그럼 2, 3은 6. 0.06. 맞지? 그치? 이거를 도해야지. 이거는 곱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하루는 비가 오고, 하루는 다른 거 비 오지 않는 게, 이런 경우도 하나 있고, 근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든지, 따로따로지. 동시에 되는 건 아니지. 맞아? 그래서 요걸 합치면 0.61, 66.2, 62%. 됐어요? 자, AB의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근데 한꺼번에. 그래서 A의 주사위가 X, B의 주사위 Y라는데, X 플러스 UI는 뭐라고, 이게 10인지 100이 아니라, 1000일이 됐다, 1000일. 1000일이 될 수가 없는데. 근데 자, 주사위를 했을 때 항상 이렇게 확률을 구하려면 전체 사건분에 발생한 사건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면 전체 사건은 어쨌거나 이렇게 던졌을 때 이게 10이 될 확률인데, 전체 사건은 X6까지 X6까지 그치? X하고 Y 동시에 던져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X, EY가 10이 돼야 돼. 그치? 그럼 X는 몇 가지 있어? 하나당? X는? 동시에 던졌을 때 X도 나오고 Y도, 요게 X. X는 뭐,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지? 6가지. B의 주사위는 Y를 했을 때 6가지가 나올 수 있지? 그러면 66 해갖고 여기는 뭐라고? 36가지가 나와야 정상이지? 그 중에서 이게 10이 되려는 것이, 그러면 X가 만약에 1일 때 여기 Y에 오는 건 1, 2, 3, 4, 5, 6이지. 근데 10이 되는 걸 찾아야지. 그럼 뭐가 돼서? 1이면. X가 1이면 여기 뭐 나와야 돼? 10 만들 수 있어? 응. 어? 5? 4? 안 돼? 그지? 1 나오면 안 되지. 왜 그러면 여기 1이라면 빼가지고 EY는 9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되지. 자, 다시. X가 1이라면 이걸 이쪽으로 이항하면 EY랑 9가 나와야 되는데, 2의 배수지. 짝수가 나야 되는데 홀수가 되니까 1은 안 되지. 그러니까, 아, 여기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1도 안 되지만, 3도 안 되고, 5도 안 되겠지. 왜 그러냐면, 3을 이쪽으로 나오면 7이 돼야 되는데, Y랑 어떤 걸 곱하면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홀수가 나오니까 안 되잖아. 이렇게 한꺼번에 뺄 수 있으면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이해됐어요? 저, 그러면 여기가 2 나올 때는 되지. 그럼 여기다 뭐 넣으면 돼? 4 나오면 8, 그지? 그럼 2,4 이거 나온다고. 또 2 나오니까 다 끝났지. 4 넣으면 뭐가 돼? 2, 3은 6이니까 4,3 되지? 또 보이지? 여기다 6 넣으면 2, 6,2 이렇게 세 개만 10이 나온다고. 맞아요? 그러면 이거 세 개를 여기다가 3 하면 36분의 3 하면 약분하면 12분의 1 나오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좀 어렵게 푼다면 이렇게 해서 여기 x, ey 플러스 10이면 이거는 e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되고, 요를 2로 나누면 2분의 1 플러스 5가 되거든, 2로 되면. 1차 함수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5면 1, 2, 3, 아이고, 4, 5하고 2분의 1이니까 여기 2.5. 이렇게 거줘야 돼. 크게 그려야겠다. 1, 2, 3, 4, 5. 이게 무슨 뜻인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1, 2, 3, 4, 5. 여기 2.5를 지나고
여기에 5를 지나고 이렇게 그려줘야 되거든. 이렇게 요 그래프는 일치함수로 이렇게 그렸을 때이 점수가 정수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1,1 2, 몇 아까 뭐뭐라 그랬지? 2일 때 몇이라 그랬지? 4? 3일 때안 돼. 아, 참, 4일 때 3. 3? 그러면 5일 때 6일 때 2. 2y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잠깐만. 다 통과해야 되는데. x 플러스 2y는 10.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2y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5. 플러스 5하고 2분의 1. 아, 이게 거꾸로 이게 잘못 그렸다. 2분의 1이면 이거, 어쩐지 이상하다. 5, 6, 7, 8, 9, 10까지 해서, 이렇게 통과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통과해야 돼. 여기는 5 통과하고, 여기는 10 통과하고, 그래야 2분의 1이 되잖아. 맞아? 그랬을 때, 아까 이 적선이 2,4지? 2,4 할 때는 뭐 통과해야 된다고? 4를 통과해야 돼. 통과했지? 점. 또 몇이야? 4일 때는 몇 통과해야 돼? 2, 3, 4일 때는 3을 통과해야 돼. 3 통과했죠? 또 몇이야? 6일 때. 5, 6일 때는 2를 통과해야 돼. 이렇게 통과한다는 거야. 그래프의 의미가. 왜 그러냐면 여기 주와 사, 주 사이는 1,1, 1,2, 2,3 이렇게 다돼 있지. 이렇게 몇 가지? 한 개. 또 여기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됐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점들을 찍으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는 1부터 6까지, 이것도 1부터 6까지 이렇게 다칠수 있거든. 이렇게. 이게 6개. 이렇게 6개가 찍어지는데, 그런데 요 정수점,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 정수의 통과라는 게 이렇게 3개밖에 없다는 의미야, 이 문제가.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림상으로는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림상으로 떠올릴 수 있으면, 이걸 완벽하게 이해한 건데. 이해됐어? 모르겠어? 다시 해? 알겠어? 물어봐. 자, AB 두개 동시에 던질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 사이가 이것도 1부터 6, 이것도 7부터 6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정수 자리. 1부터 2, 3, 4, 5, 6. 이것도, A도 1, 2, 3, 4, 5, 6 해가지고, 요 교차한 지점. 교차한 지점이 주 사이가 나오는 점수야. 그럼 요거는 1,1. 여기는 1,2, 1,2,1, 3,1, 4,1 이렇게 6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6개씩. 이 교차 지점이 1,1. 이거는 1,2. 이렇게. 여기는 X는 첫 번째 주사위가 1부터 6 나오고, 이건 두 번째 주사위 1부터 6 나와서 이 교점들이 나오는 점들이야. 근데 이 그래프를 딱 그려서 이게 10이다 하고 이걸 그대로 일차함수로 그려주니까 5에서 여기서 10까지 지나는 이런 직선이 생긴다고.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여기에서 요 교점을 지나는 게몇 개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3개예요. 그런 거야. 근데 교재는 총몇 개예요? 36개예요. 6636. 그중에서 요 교점, 요 정수점을 지나는 게몇 개예요? 3개예요. 왜 그러냐면 주사위 자체는 소수가 아니고 정수만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문제를 만든 거야. 근데 보통 이건 설명 안 해주고 그냥 이것만 설명해주거든. 근데 이것까지 다 설명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까지 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 AB와 AC의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렇게 이등변. 이게 이등변. AB, AC. 보통 이렇게 이런 거 만들 때 이게 A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해. B, C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AB하고 AC를 같다고. 그래서 각 A의 이등변상과
요 A를 2등분했어. B, C의 교점을 D라고 했어요. 그 D. 열 D. 그래서 B는 65도. 65. 이렇게 그려봐야 돼, 사실은. B, C는 8이야, B, C. B, C는 8이야. 이렇게 8. 8. 닭. 근데 이 각을 2등분선인데 이걸 각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잖아? 그럼 이게 직각이고, 요 길이랑 요기랑 같아. 이게 65도면, 2등면상 같은 경우에 이것도 65도야. 그럼 이게 직각이니까, 요게 몇 도야? 이게 90도야, 그 다음에 합쳐서. 그치? 그래서 요거는 25도, 요것도 몇이야? 25도. 그래서 두 개가 합동이야. 반씩. 이해됐지? 그래서 BD의 길이는 반자리, BD. 이게 8cm면 4cm, 이것도 4cm. 그러면 여기 각의 크기는 25도 다 했네. 25도인데 퍼센트가 아니라 각도 됐어요? 자 여기에 있어 이렇게 직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원이 있잖아. 원 원이 있으면 이렇게 접선을 거. 그래서 원이 나오면 항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닿는 지점이 직각이거든. 여기서 닿는 지점이 직각이지, 그지? 그럼 이 반을 딱 나누면 이게 빗변이라 같아. 그러면 H가 같아, 빗면이. 그럼 직각이면 R이야, R. 근데 요 반지름이 같지? 그러면 S가 같는 거야, 사이드 변이. 그럼 RH에서 합등이라 요거랑 아래랑 위랑 똑같은 삼각형이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뭘 설명하면 되는 거라고? RH에서 합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도 그렇고, 여기다 놔도 그래, 똑같이. 여기다 놔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선, 여기서부터 여기 접선의 길이는 항상 같아. 두 개의 길이. 이해됐죠? 응? 자, 그래서 두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같아, H가. 한 변은 반지름이라 같아, S. 그럼 직각이야, R. 그럼 RH가 쌉등이라.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위에 있는 삼각형하고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합동이라고 똑같이 크기. 자, 여기는 또 뭐야? ACC, ABC 90도일 때 BD가 BD를 설명하라. 아, 이건 어디야? 오른쪽 그림에서 ACC 오른쪽 그림이 어딨지? 그려봐야 되네. 각 ABC하고 ACE가 같고 이게 세 개가 같아서 다 90도다. 그러면 AC하고 CE가 같다. 그래서 AB하고 도 BD하면 BD가 나와야 된다. 어이구, 삼각형 ABC가 있대. 삼각형 ABC. 그 다음에 삼각형 CD가 있대. CD. AC하고, 이거 그려주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네. 삼각형 ABC와 삼각형 C, CD가 또 있는 거야? 이거 CDE야? 이게 ABC고, 이게 ABC고, CD는 어떻게 그리지? AC 길이하고, AC 길이하고, 이건 뭐라고? C가 같아. CE. CDE. AC하고 CE. 그럼 CE 이렇게 돌았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나? 그래서 ABC하고 CDE가 같아. ABC, 각 ABC. A, B, C하고 C, D 이렇게 E 해야 되나? A, B, C하고 C, D, E 이렇게